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날씨 지수입니다. 일요일은 모든 풍릉특보가 해제되면서 출조 나서기 좋겠습니다. 낮 기온도 1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따스하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말썽입니다. 출조하실 때에는 KF80 이상인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는 나쁨에서 좋음까지 삼색불이 다 들어왔습니다. 권역별로 자세히 보시죠. 먼저 서해안은 바람과 물결 모두 잔잔합니다. 오히려 너무 평온한 물결이 낚시인들에게는 큰 재미를 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대조기가 진행 중이라 유속이 다른 때보다 빠릅니다. 다만 일요일 밤부터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전망됩니다. 갯바위 낚시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모든 포인트에서 무난한 보통 지수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안보다는 바람이 다소 강한데요. 출조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지만 신지도와 거문도 같은 경우에는 원투 낚시하기에 바람이 다소 방해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동해안은 바람이 거친 편은 아니지만 물결이 1m 내외로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늦은 오후에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이 밀려들 걸로 보여 출조 나서기 쉽지 않겠습니다. 제주에서 좋음 지수가 뜬 세 곳은 바람과 물결, 대상어와의 물대합이 모두 잘 맞겠고요. 성산포에서는 다소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는 너울성 파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울은 멀리서 보면 물결이 잔잔해 보이지만 해안에 다다르면 에너지가 폭발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